안녕하세요. 메이커 조립식 채널의 조립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알리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 있는데 굉장히 만족감이 높은 제품이 하나 있어서 소개차 그리고 또 리뷰를 좀 해보려고 영상을 하나 올리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제품이 바로 주인공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파워서플라이입니다. 가변형 파워서플라이인데요, 저는 이제 보통은 전원을 PC나 220V 아웃풋 단자에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받아가지고 동작하는 그런 이제 장비나 기기류들 좀 많이 만드는 편인데, 작년에는 좀 전원을 배터리를 탑재를 하고 동작을 해야 하는 이제 개발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기존에 이제 배터리들도 있지만 그런 이제 배터리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뭔가 테스트를 배터리 용량에 구애받지 않고 테스트를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굉장히 쓰면 좋았었던 기억이 있어서 출력이나 이런 걸 굉장히 빵빵하게 쓰고 싶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배터리를 따로 제작을 하고 그 배터리 셀을 사용을 해도 되겠지만 주변에 굉장히 좋은 배터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전동 공구용 배터리들인데요, 이 전동 공구용 배터리들 자체가 목적이 전동 공구들을 움직이게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출력들을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금액대에 따라서 다르지만 용량이 굉장히 큰 녀석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저는 이런 저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서 밖으로 전원을 바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이제 보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장비들을 만들고 그만한 기계들을 만들어서 전원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용도로 많이 쓰다 보니까 더 찾아보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가변형도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더니 이런 이제 가변형 파워 서플라이가 있어서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워 서플라이가 아니더라도 저도 이 파워 서플라이들을 몇 개 가지고 있는데요, 데스크용으로 이런 파워 서플라이들이 있는데, 이런 파워 서플라이들의 이제 책상 앞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편리하지만 책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파워를 공급해야 하는 상황일 때는 항상 불편한 점이 전원 코드를 뽑고 저걸 또 옮기고 전원을 또 찾아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편했었거든요. 사실 케이블이나 이런 걸 잘 정리를 해 놓잖아요. 파워 서플라이들은 보통 우리가 PC에서 사용하는 그런 코드들을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긴 하지만 뭔가 이탈시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번거로웠습니다. 이 녀석을 드리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동 공구는 보쉬, 뭐 마키다, 뭐 미러키, 디월트 굉장히 많은데, 알리에서 보면은 이제 그 배터리 종류에 따라서 이 마운트 부분을 바꿔가지고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좀 보쉬 전동구가 많은 편이라서 보쉬 배터리가 많아서 보쉬 배터리용으로 이렇게 샀고, 또 이런 배터리들이 좋은 게 배터리와 배터리 충전기의 그 충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용량이 좀 크더라도 꽂아놓으면 1시간 안에 이렇게 충전이 굉장히 빠르게 돼서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보쉬 정품 배터리에 지금 꽂아놨는데, 또 보쉬 정품 배터리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쉬 뭐 이런 보쉬나 마키다, 디월트 이런 호환 배터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환 배터리가 가격이 아마 4만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런 걸 또 이용을 하시면은 충전기만 구입을 하시면 부담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빼놓고 쓰다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에 전원이 들어오고요. 이제 이 안에는 컨버터가 들어가 있어서 18V 짜리인데 충전이 만충 상태다 보니까 지금 한 20V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놓고 요거를 누르면 이제 전원이 인가가 되는데요. 전원이 인가되면은 이제 위쪽에 바나나 잭을 이용을 해서 전원을 밖으로 뽑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점퍼선 등을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스타일의 단자가 달려 있습니다. 이거 단자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오디오 뒤에 선 꽂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기 요 버튼을 누르면 전원이 인가가 됩니다.
전원이 인가가 되고 사용 모드는 VA 버튼을 누르면 셋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세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셋이 이렇게 들어오고 CV 모드는 전압 조절 모드잖아요. 그래서 전압 조절 모드고 전압 조절 모드일 때는 31V까지 이렇게 전압을 인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CC 모드로 넘어갑니다. CC 모드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모드이죠. 전류 조절은 4.1A까지 이렇게 조절을 해서 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CV, CC,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이제 이 위에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 부분은 네, 20V가 지금 인가가 되어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출력 전압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눌러보시면 그 전압이 인가가 되고요. 지금은 제가 부하를 걸어놓질 않아가지고, 예, 암페어는 거의 뭐 0에 근접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요게 약간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이 회로를 움직이기 위한 전류가 조금 소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부하가 없지만 한 0.84W 정도는 소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이만큼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보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 다이얼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자릿수를 바꾸실 수 있고요. 굉장히 잘 쓰고 있고요. 내구성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요게 제작이 지금 3D 프린터로 사출을 한 게 아니라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 하우징이에요. 이렇게 매끄러운 그런 질감은 아니고요. 요거의 이제 가장 큰 단점은 이게 이제 전원을 배터리에다가 연결을 하면은 바로 그 전원이 공급이 됩니다. 요 부분이 약간 좀 불편해요. 사실은 이렇게 꽂아놓고 그냥 이렇게 놔두면 좀 알아서 이게 꺼져서 전원을 차단한다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요거를 이렇게 넣고 있어도 오프 상태이더라도 아까 보셨다시피 약간의 전류가 지금 안에서 흐르고 있거든요. 별도의 스위치가 없다 보니까 꽂아놓으면은 계속 전류를 조금씩 소모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주 쓰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안 쓰실 때는 요거를 이렇게 빼놓으셔야지 됩니다. 요걸 이렇게 빼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큰 거는 뭐 충전 배터리 다시 충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보쉬나 뭐 미러키 뭐 다른 배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원이 계속 뚝뚝뚝 떨어지다가 거의 0까지 전부 다 써버리면은 이제 그 경우일 때는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 셀반 이제 밸런싱이 안 맞는다고 인식을 하는 건지 충전을 해도 충전이 안 돼요. 요새는 이제 그 배터리의 셀 밸런싱을 맞춰주는 그런 이제 도구들이 또 있어서 그런 걸 이용해서 밸런싱 맞춰주고 충전을 하면은 수리가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지만 그래도 계속 그냥 놔두고서 깜빡한다 라고 하면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또는 그거보다 더 작게 지나면은 배터리에 따라서 그 경우에는 이제 전원이 그냥 나가서 배터리 자체를 못 쓸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죠. 전원을 계속 인가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예를 들어서 야외에서 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배치를 해놓는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외부 회로를 만드셔가지고 이 전압이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단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별도의 장치가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 전압을 금방 소모를 해버립니다. 이 배터리 다 소모를 하면은 부하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배터리 다 써버릴 수도 있고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도 물론 금방 다 이렇게 소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이제 주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요긴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요 뒤쪽에다가 작은 스위치를 하나 달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는 요거는 지금 아직 작업을 안 했는데 스위치를 달아서 하나는 쓰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요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 또 우리 그 유부남들 우리 이런 게 또 하나 갖고 있으면 굉장히 또 좀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예, 이제 집에 이제 아이가 있으신 분이라면은 가끔 이제 이 장난감이 너무 느리다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불평을 할 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압 살짝 높여주면은 막 엄청 빨리 막 이제 막 움직이잖아요. 예, 막 엄청 좋아하죠. 아, 이거 엄청 좋아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뭐 집에서 뭔가 이렇게 사부작 취미로 뭘 하시고 싶은 유부남이실 경우라면은 이제 집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 저런 친구 이렇게 막 저런 친구들을 이렇게 갖다 두면 예, 저 아내분들이 보통 아내들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작고 귀여운 거 이런 거 하나 그냥 집에다가 서랍에 이렇게 넣다가 예, 필요할 때 딱 놓고 이렇게 쓰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이상입니다.